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와가지고 이제 잘못 보낸 것처럼 누구누구 아니냐 저 이름 말고 어,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아 잘못 보냈구나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자기도 울산 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저랑 이제 비슷한 과 선배더라고요 카톡 안에서는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아 거짓말을 했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연인데 커피 한잔 하자고 하길래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선배고 하니까 뭐 대학 생활도 졸업하고 할 겸에다 만나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만나기 전에도 이상하게 막 모르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빌려달라고 이제 길에서? 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혹시 자기들이 원하는 전교를 안 가면 이제 다른 데서 데뷔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옆 테이블에 뭐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막 하길래 아 여기 보드게임 하러 왔더라고 우연히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할래? 뭐 이러길래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친해지게 됐어 보드게임 하던 중이거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다니는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종이 같은 거 주면서 그림 그 심리 그 봐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? 네 그 해라고 하지 근데 좀 심리 쪽 관심 있었거든요 하고 이제 자기한테 좀 나중에 이제 연락해준다고 심리 풀이해준다고 막 다들 막 좋다고 하면서 하길래 저도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심리 봐준 사람 아니었니? 심리 봐준 사람이라고 이제 또 통해서 이제 또 그 사람하고 또 연결이 됐어 다른 사람이랑? 응 처음에 연락 왔던 사람 말고 심리 봐준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다 단계별로 다 있는 거예요 세 명까지 거쳐간 거네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랑 이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교육센터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저를 맡아주면서 근데 이게 그 무리 말고 이제 또 여러 그룹이 이제 다 같이 접근을 한 명 정도에 한 세 그룹 정도 근데 그게 다 다른 분야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? 네 다른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뭐 이런 건 어떤 거예요? 뭐 심리를 접근하면 다른 건 쪽은 어떤 걸 접근해요? 타로 보도를 유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쯤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알게 됐거든요 다 이제 그 S 그쪽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새로 만난 그 형을 통해서 또 우연히 또 타로를 보게 됐는데 아까처럼 우연히 만난 네, 착한 사람이 내가 타로를 봐줄게 이렇게 한거 네 저희들 아예 다 맞추고 뭐 가족은 뭐 상황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쇼크를 받았죠 네. 이 타로 같은 거 아예 안 믿었었는데 좀 놀랬죠 교육센터로 그 유도하는 그 사람을 잘 따라야 된다 아 그 형을 잘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기 전에? 네 가기 전에 사실 와닿진 않았죠 타로 그것 때문에 타로에서 형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형이 형 성경 뭐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형을 따라야 되니까 처음에는 믿기 시작했던 거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그 형이 이제 울산에 좋은 기회로 이번에 뭐 센터가 뭐 열리는데 1년에 막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제가 성경을 근데 왜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원래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다 알겠더라면서 그 센터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? 자신이 약간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일도 잘 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가봤죠 교육센터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사람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일주일에 다 가요? 아니 월, 화, 목, 금 이렇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? 6시부터 10시인가? 하루에 한 4시간 첫날에 이제 가니까 이제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짝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짝지하고도 이제 막 친해지고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짜져가지고 이제 저별로 또 이제 수업 끝나고 막 또 전도사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전주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뭐 중요한 수업하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강의하다가 뭐 이런 뭐 사이비 이런 얘기하다가 사실 여기가 신천지다 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사이비 이런 거 그 오해하면서 핍박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말을 이제 전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안 믿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교리에 짜맞춰가지고 이제 성경하고 이제 다 연관지어서 다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를 한 것도 막 모략 전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에서 그거 전도하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밝히죠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데려왔고 다 짜여진 거였고 사실 그리고 네 옆에 짝지도 신천지 그
다 얘기하는데 그때 친구도 네. 없어요 그거? 친구 근데 이제 좀 아 그렇게 해서라도 얘 비꼬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도 있고 충격 받아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로 좀 빠져나간 사람도 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고 이런 80%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50% 떨어졌죠 반신반이 있어요 근데 계속 나간 이유는? 일단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컸고 사람들은 좀 다 좋았거든요 엄청 막 다 착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정든 것도 있었고 한 분이 좀 이게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을 일단 믿은 마음이 컸네요 응. 그 옆에 있는 짝지도 왜 그거 신천지 사람이냐는 이제 그 사람 바로 옆에서 이제 저를 관리한 거거든요 아 짝지를 지어준 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원래 신천지 사람인데 관리자 위에 붙여서 네네 이제 저가 이제 짝지랑 친해질 거 아니에요 친해지면 이제 오늘 뭐 어땠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일정 얘기를 네,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단톡방인가 봐요 전담 이제 단톡방 뭐예요 저를 먹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톡방 거기 이제 인원수 한 10명 정도 그때 이제 밝히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는데 센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요? 네, 네 일단 전도를 일단 제일 많이 일단 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에서도 이제 전도를 전담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그 전도를 이제 다 주는 뭐 관심자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계획을 짜야겠네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네 시나리오 다 짜야 돼 다 연기해야 되고 전달하면 다 연기 연습하고 하죠 그걸 다 연기 연습도 해 연극반처럼 네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우연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다 짜야지만 다 만나는 거? 그 관련된 분야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노래를 좋아한다 이러면 음악도 그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걸 투입시키네 이렇게 딱딱 먹게? 네, 그럼 자기들은 더 좋다고 하죠 자기들한테 전도할 사람들 들었으니까 자기들 실적 올려야 한 달마다 이제 또 전도를 많이 한 상급도 노려고 보험왕처럼 그런 거예요? 전도왕 이런 거? 직장인들도 많았고 미맞추고 와서 네, 학생들, 올대생들 많았고 청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제. 청년들이 이제 전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전도수를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래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걸 교회에 못 맞춰서 일하니까 직장인들은 그냥 이제 그 교회 돈줄이 제가 나올 때 이제 같이 나온 이제 아주머니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좀 높은 직책도 맡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집 팔아가지고 헌금할 정도 한 몇천만 원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이고 예 네, 그때는 그렇죠 아 이때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예전 그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막 사이드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여기 이제 업을 잘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말 네 운이 좋았던 거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대로? 네, 네. 한 1, 2년밖에 안 남았다고 왜냐면 한 10년 전부터 그 10년 된 사람들은 계속 구원받을 나를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교류가 이제 좀 바뀐다면서요 바뀌는 거지 거기 이제 빠지면은 신앙생활이 1순위고 밖에 이제 사회생활은 이제 기존이고 사회생활은 그냥 부수적인 거 이제 사람들을 여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이죠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건 받기 전까지는 아니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?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일단 물려오고 돈은 이제 알아서 따라오고 뭐 재물 같은 건 알아서 따라오고 부하명 이런 게 다 따라오고 네, 부하명은 그냥 따라오고 그냥 그럴싸하게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이 만든 다친 건물들이 다 또 있어요 세계별로 또 동남아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들 다 다니면서 선행 같은 일을 하거든요 이제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여기 약간 다 설정사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시험 같은 거는 본 적 있어요? 네 시험 치죠 그 시험 치면은 결과를 보고 뭘 판단을 하는 거예요? 뭐 진급을 시켜줘요? 그런 거 있죠 승진처럼 네
그 안에서도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이후로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. 모든 사람은 뭐 다 정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교회. 근데 여기는 청년들 중심. 왜냐면 청년들이 일꾼이니까. 본인이 이제 가장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어요? 사람들이 속이면서까지 전도하는 거랑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단 말이야. 청년들 위주로 전도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미성년자들이니까 전도 못하게 하고. 왜 미성년자는 못하게 하지? 그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큰 부분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전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딱 20, 30대. 20대가 제일 많아요.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걸 알아보고 알아봤어요. 그거를 절대 못 알아보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아요? 그 사람의 말대로 하게 돼요? 네, 그 사람의 말대로 하게 돼요. 이제 가족들한테 숨기고 알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 길을 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이제 받을 거 아니까 점점 이제 오래 있을수록 나오기가 더 힘들거든요.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세뇌가 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돌리게 되는데 밖에서 이제 우리들 보고 이제 하는 그런 말이 다 성경에서는 이제 선악과라고 사탄이라고 이제 다 박이 마귀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이제 넘어가면 된다고 넘어가면 이제 그건 못 받는다고 전염이 많이 됐잖아요. 전염에 이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예배 방식이죠. 무릎 꿇고 앉아 다닥다닥 앉는? 네, 다닥다닥 앉고 악수하고 찬송을 부르고 계속 아멘 하는 거리인데 그걸 엄청 크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약간 처음에 오늘 좀 충격받거든요. 혼자 완전 좀 미친 사람들처럼 완전 소리 좀 많이 안 들려고 침이 다 될 거 아니에요. 서로 이제 앨범 전에 앞뒤 옆 사람들한테 이제 악수하고 막 도움도 하고 같이 엎드려 놓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도 엄청 크게 부르겠네요.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네. 안타깝지만 그분들도 이제 다 그냥 착하고 이제 다 순진한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돈이랑 시간을 이제 다 허배우잖아요. 11조가 또 있잖아요. 네. 11조는 이제 직장인데 네, 10% 자유 월급에? 네. 무조건? 자유 월급이 없는 줄 알고 자유 월급이 10%래 자기 월급을 다 오픈을 해요 거기서. 자기 모든 거를 이제 거기 이제 맡기는 거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야. 현금은 안 내도 막 내라고 강요하진 않아. 근데 이제 엄청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. 이제 암묵적인 그런 안 내면 눈치가 보이고. 네. 이제 이 길이 맞는 사람도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일단 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다 사기치는 거야. 종교 사기 집단. 저도 이제 거기 있을 때는 진짜 좋다고 생각했고 진짜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 교리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런 걸 이제 아직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고 거기 있을 때는 진짜 못 깨닫거든요. 일반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근데 인터넷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자기가 좀 더 진짜 이게 맞는 길인지 좀 더 많이 연구해보고 좀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없어요? 그냥 나왔으면 좋겠지.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빨리 깨달아.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이제 다 시간이랑 돈이랑 다 날리고 있는 거야. 근데 어떤 이유로 시간이 돈가가 날렸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잘못된 거고 난 거기 있을 때는 여러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해라 이제 많아지니까 근데 네.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단 잘못된 거니까 나와야 되거든. 나오면 일단 거기 사람들이랑 일단 연락 다 끊기고 거기 있는 동안 사회에서 필요한 자기 개발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시간도 많이 뺏기고 돈도 물론 현금하고 하니까 돈도 다 바쳐야 되니까